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특별히 다른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혹시 누구 예쁜 동자 동녀님 옷이 걸려 있는데, 네. 혹시 어느 분한테 여쭤보는 게 실례가 아닌데일까요? 자, 글쎄요. 동자님이나 동녀님도 어느 분이 오실까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두 분이 궁금하신가 봐요, 동자 동녀님. 어, 한번 오셔야겠다. 나 동녀야. 나 뚱뚱이 동녀. 우리 할머니는 나보고 실룩이 동녀래. 엉덩이가 이때만해갖고 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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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거든. 근데 이모야, 나 초콜릿 주세요. 내가 그러면 이모야 제주 듣게. 초콜릿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많이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이만큼은 좋아해. 그러면은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질문 하나만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죽은 묻어봐야 돼. 내가 죽고 나서 물어봐야 돼. 내가 대답을 해주지. 아, 그럼 우리 동료님이 대답해 주실 거라 믿고 제가 상납하겠습니다. 야, 신난다. 너무 맛있어. 우리 엄마한테 혼나. 사든다고. 우리 엄마가 그만 먹으랬는데. 응? 내가 네 살인데 엄청 똑똑해. 그래요?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제가 어려운 거 여쭤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저희 이제 나라님 바뀌잖아요. 나라님? 할머니한테 혼나는데. 그 물어봐. 잠깐 얘기해 둘게. 나라님이 누구로 바뀔까요? 난 왔다. 아세요? 난 아는데. 말하기 어려우시면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근데 할머니가 그런 건 막 말하면 안 된댔어. 아,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쁘게 좀 누가 될지 인상착의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어때 또 사탕 사줄 거야? 그럼요. 그다음은 내가 그까짓 거 알려줄 수 있어. 오. 기둘리봐. 자. 네. 있지? 자. 머리에 상투를 틀고 못다다 떴어. 네네네네. 갓. 갓을 떴어. 응. 상투도 갓을 떴어. 네. 못다다 떴어? 아니요. 들었어요. 누군데 몰라? 네. 그게 뭐 어떡해요? 아니, 누군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생각을 계속 해보면서. 그럼 잘 봐. 네. 자. 상투도 뜨고 모자도 떴어. 자, 그리고 아까 다 보인다. 이거는 뭘까요? 다 보이네. 눈? 아니, 다 봐. 다 보이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보이지? 그런데 아까 다 보인다. 바빠. 좋잖아. 안경? 그건 말할 거 없다. 난 말 안 한 거야. 이거 잘 보인다. 누군지 알겠어? 아, 이제 좀 감이 왔어요, 동현님. 그리고 이렇게 생기신 분이 나다님이야. 나라님 확실히 되는 거 맞아요, 동현님? 내가 말했어도 말 안 한 거야. 나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어. 그럼요. 단지 이모야가 눈치챈 것 뿐이지. 그죠? 나 그림 너무 잘 그렸다. 요렇게 해갖고 생긴 그 사람이 나라님 되는데. 네. 근데 이 나다님이 아직은 백성이 아고아고 힘들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다 몰라. 우리가 힘든 걸 잘 모르시는구나. 조금은 아는데 많이 몰라. 주변에서 안 알려주나 봐요.
알려주겠지? 공부를 좀 해야겠지? 갖고 아고 힘들었다 아고 힘들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 근데 요렇게 이분이 나라님이야. 그러면은 나라님이 이제 바뀌면은 저희 나라는 살만해질까요? 공부 많이 했다? 살기 편하게 해줬겠지. 백성들이 아고아고 하는 것도 뚜딱뚜딱. 그리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잘 먹고 많이 먹고, 나 사탕도 많이 사두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여기서, 나 잘났다. 너 못났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쪼기 옆에 있는, 다른 아저씨가, 내가 임금님 할 거야. 이러고 와. 위기가 있구나. 잘못하면 위기가 찾아오는군요. 맞아. 이분은 나다님이 될 수 있는 운은 타고났지만 밑에서 막 받쳐줘야 해. 막 받쳐줘야 하는데 그래야지 되는데 옆에서 난 너랑 안 친하게 지낼 거야 이러면 안 돼. 동료님이 보시기에 100%다. 된다고. 우리 할머니가 된다 했어. 이 사람은 나다님이 될 거야. 할머니 나 말 안 했어. 그냥 나는 이름 말 안 했잖아. 그냥 이렇게 설명만 했어. 그림만 그렸잖아. 근데 이모야. 네. 남자친구 했어? 아니요. 그냥 될랑말랑한 사람은 있어요. 옆에 남자가 있대. 남자가 있는데 다 땡겼다. 잘 땡겼다. 착하네. 이모야가 욕심이 많나? 아,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긴 한데 이모야는 유난히 욕심이 많아. 착하네. 이모야한테 잘하겠다. 잘 땡겼다. 이모야도 하나 먹을까? 아, 저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그때 먹지 마. 줄 생각 없었어. 남자 다 먹을 거야. 아이고 힘들어. 동료님이 초콜릿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아, 사탕도 좋아하고요. 특히 머리핀 되게 좋아해요. 아, 머리핀도 좋아하시고 사탕 뭐 새로운 거 하다 놓으면 막 저 치마가 작아서 벌어지잖아. 뒤에가 내려왔잖아요. 보이시죠? 안 돼. 아, 제 잘못했어. 막내 이쁘다 그러는데 드시면 얼굴 여기는 살이 안 찌신데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 같거든요. 아, 동료님. 아, 예. 동료님 하는 말씀은 한 50%만 알아들은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동료님이 뭐래요? 지금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사람이 네. 당선이 될 거다. 갓을 쓰고 눈이 잘 보인대요. 아, 상투 틀고 갔었대요? 네. 아, 이름에 보면 성에 보면 지금 경쟁 근데 두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의 이부 한 분이랑 한 분의 성에 보면은 네. 딱 상투 틀고 갔은 것처럼. 이름에 보면은 성에 보면은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잘 보인다는 안경 썼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백성들 어려운 걸 잘 모른대요. 공부해야 된대요. 곱게 잘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어려운 거 없이 정치 세계에 들어 정치계에 입문을 하셨지만은 크게 힘든 일 없이 순탄하게 올라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죠. 아시지만 우리 동료님 보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정말 모르시는 분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나오시겠어요. 근데 아시기는 하는데 조금 더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백성들 편안하게 해줘라. 잘 살게 해줘라. 그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전 이분 하면 생각나는 건 그냥 간식과 삭발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뚝심 있는 분인가요?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자기 고집은 있고 그 또한 좋게 보면은 고집이고 자기의 뜻을 밀고 나가시는 거고 나쁘게 보면 아집이잖아요. 근데 좋은 뜻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좋으니까 그분의 그만한 목표가 있고 뭔가가 계획이 있으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반대로 이분의 경쟁자는 어때요? 그분은 우리 동네에 별로 말씀 안 하시긴 하지만 그분은 참 개천에서 그렇죠? 개천에 용난진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같은 당에 있는 분들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부분은 바른 소리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에게 좀 비교가 되죠. 자라온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한 분은 곱게 자랐고 한 분은 잡초처럼 자랐다. 네, 스스로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확실히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긴 하겠네요. 완전히 다르세요. 선생님 그럼 개인적으로 할머님과 동자 동녀님의 소견 빼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아 이건 좀 그런가? 쳐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분을 대시든 저는 두 분 다 대통령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다 다 그 목소리 갖추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시든 저는 그냥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로 솔직하게 누가 어느 분이 되시든지 나라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